애니멀로 TV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DK입니다. 오늘은 국내에서 리모를 가정에서 대량 번식을 하신 그 분 댁에 찾아왔는데, 일단 여기 보이는 리모가 12살이 넘었어요. 리모가 평균 수명이 지금 15살 정도 되는데, 아마 개인 가정에서 12년, 10년 넘게 리모를 키우신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, 이 선생님이 예전에 그 해소사랑 카페에서 이쁜정이라는 아이를 쓰셨거든요. 그래서 거기도 리모 번식 브리딩 노하우나 이런 차수별로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셨다고 하니까,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해소사랑 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굉장한 리모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, 여기 암컷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년 살았던 보이시죠? 이 친구가 예전에 한 300마리까지 키우셨을 때 그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이렇게 기증을 하셨대요. 그래서 코엑스 팀에서 나와서 잡아가셨는데, 그 다 잡아간 줄 알았는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보니까 처졌던 그런 애 한 마리가 꼬물꼬물하면서 이제 어항 뒤편에서 나오기 시작했대요. 약간 니모 영화 이런 스토리 같아서 제가 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도 좀 많이 놀랐는데,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이렇게 자라서 12살이 됐고요. 다른 이제 짝을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퍼진 겁니다.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여운이래요. 여운을 남겨서. 그래서 얘가 없었으면 해수원을 아예 없애시려고 하셨었는데, 얘 한 마리가 다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되셨다고 하십니다. 1차, 2차 먹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. 그거에 따라서 리모 번식의 성패가 걸린다고 합니다. 1차 먹이 때문에 이 밴드가 끊어지고 일자고 되고 이게 정해진다고 하거든요. 여기 지금 오른쪽 왕 보시면 밴드가 끊어진 애들이 있는데, 저는 일부러 요런 애들만 선별을 한 줄 알았어요. 요런 애를 좋아하시는구나 했는데, 사실상 1차 먹이 때문에 이렇게 됐답니다. 좌측어항 보시면 밴드가 안 끊긴 애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은 1차 먹이를 정상적으로 먹였던 애들이고요. 여기 밴드가 끊긴 애들은 1차 먹이 공급 시기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1차 먹이라는 거는 로티퍼를 쓰신다고 하거든요. 로티퍼를 부화한 첫날에 제 시간에 잘 먹여야지 밴드가 잘 나오고, 그 타이밍을 조금만 놓치거나 로티퍼가 조금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밴드가 끊긴다고 하니까,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굉장한 정보죠. 자,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산란 일지예요. 아까 좌측에 있던 애들이 1차, 최근에 다시 난 1차 애들인데, 7월 21일 날 산란을 해서 처음 이제 새끼가 부화한 게 7월 30일,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요. 날짜별로 이게 죽은 마리수를 쓰신 거래요. 그래서 총 146마리를 낳는데 7마리가 남아있다. 그게 지금 현재 좌측어항에 있는 거고요. 2차 차수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. 8월 5일 오후에 이제 산란을 했고, 이제 13일, 14일 이렇게 1, 2차에 나눠서 이렇게 부화를 했는데, 15일부터 이렇게 해서 죽어가서 19일, 8월 19일에는 결국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하시고요. 1차 먹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. 부화를 했을 때 1차 로티퍼 먹이가 들어가야 되는데, 로티퍼가 하루인가 이틀 정도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부화하자마자 먹지 못했던 애들은 이렇게 결국은 다 죽었다고 해요. 번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 먹이가 그만큼 중요하다. 3차 애들이 있는 저 우측어항 상황인데, 8월 22일 날 산란을 했고요. 31일, 여지없이 한 9일 정도 걸렸죠. 31일 날 이렇게 부화를 했고, 9월 1일부터 탈락된 친구들이에요. 마리수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. 이렇게 나와서 총 360마리 정도가 산란을 했고, 남은 거는 55마리. 그래서 우측어항에 있는 애들이 현재는 이제 한 55마리 정도가 우측어항, 저 어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근 1, 2, 3차수 기록지입니다.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언제 산란했으면 언제쯤 부화하겠구나, 여기 감이 오실 것 같아요. 아, 로티포 구매처는 제가 여쭤봤는데,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. 여기 연락하시면 20kg 말통으로 파는데, 뭐 소비자가는 3만원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것까지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. 근데 클로렐라, 로티포를 살리기 위해서 클로렐라를 공수해야 되는데, 로티포가 최소 일주일 정도는 리모들한테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. 그리고 냉동 클로렐라는 안 되고 클로렐라를 쓰시는데 그게 한 20만원 한대요. 자, 1차 먹이 말씀드렸는데, 로티퍼를 일주일 정도 먹이신 이후에는 2차 브라인 시림프를 먹이신다고 합니다. 브라인 시림프 먹일 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. 소분된 거,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브라인 시림프 사지 마시고, 반드시 그 원 깡통, 원 팩에 든 거를 사시라고 합니다. 그 예전에 그 조금 원팩이 가격이 좀 더 나가고
굳이 이걸 다 쓰겠어 라는 생각으로 안 사시고 소분된 걸 사셨다가 그거를 먹였다가 굉장히 폐사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. 그래서 처음에는 브라인 잘못인가를 생각을 못 하셨는데 브라인을 원팩에 든 거, 꽉 그대로 든 거를 쓰시고는 리모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라인 슈림프 선택도 중요하다 이런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브라인 슈림프를 한 4, 5일 정도 먹이면 이제 변태 과정을 거친다고 하거든요. 리모의 모양이 완전히 바뀝니다. 멸치 같은 모양에서 우리가 아는 그 리모의 모양을 바뀌고 처음에는 머리 부분에만 이렇게 밴드가 나온대요. 시간이 좀 지날수록 몸통 중앙부터 끝까지 이렇게 채워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브라인은 최대한 10일까지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브라인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료에 적응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고요. 같은 차수에 나온 새끼들도 크기 차이가 나잖아요. 제일 작은 친구가 더 이상 브라인을 좀 안 먹고 사료를 먹을 때까지는 브라인을 주라고 하십니다. 그래야지 이 모든 친구들을 잘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요 니모 번식을 해보실 거면 그 방법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니모가 굉장히 착하고 예뻐 보이는 이런 외모랑 다르게 성격이 있어요. 굉장히 좀 사나운 부분도 있고 영역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꼭 얘기하시는 게 한 어항에 키울 때 3마리 이하, 오히려 그냥 3마리 이하로 키우거나 대량 15마리 이상으로 키워야지 니모들이 서로 터치를 하지 않지 그 어중간한 마리수를 하면 서로 물어 죽이거나 먹이 못 먹게 해서 왕따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니까 리모를 내가 키웠는데 계속 죽거나 뭐 마리수를 못 정하겠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딱 3마리 내외 15마리 이상 요 정도 범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물관리는 매일 환수를 지금 해주신대요. 여기 과밀어항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범위에서 지금 환수 여기 한 10cm 되려나요? 환수를 매일 해주시고요. 가치광은 같은 수준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. 말미잘이 일단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십니다. 여러분 말미잘 보시면 항상 그 한 자리에 있지 않다 떠다니다가 뭐 갈려서 폭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여기서는 굉장한 팁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다 토분이 있죠.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말미잘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폭탄도 만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말미잘을 키우고 싶었는데 옮겨 다니고 갈릴 위험 때문에 못 키우셨던 분들은 이 토분을 사용해 보시고 거기에 말미잘을 쏙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토분이 만약에 색깔이 갈색이라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락 사이에 토분을 넣으면 토분 갈색이 좀 가려지니까 또 그런 팁도 있겠네요. 말미잘 먹이는 평상시에는 리모가 먹는 그냥 일반 사료 주고요. 입으로 이렇게 갖다 넣어주신대요. 그러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지락, 생바지락 살만 까서 입속으로 속속 넣어주신다고 하는데 생먹이를 너무 자주 주면 물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십니다. 혹시나 제가 담지 못했거나 영상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거나 해수어사랑의 그 이쁜 정 아이디 요 검색을 하시면 옛날 2010년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 차수별로 기록이 남기신 게 있거든요. 그 자료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애니멀 DK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안녕!